기업 활동을 통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깨끗한 기업 윤리를 바탕으로 신뢰 경영을 펼치며 27년 동안 전라북도 중소기업계를 지켜온 관록의 기업. 21세기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강력한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 우신산업 주식회사를 소개합니다. 우신산업은 전북 완주 산업단지에 자리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1994년 창업 이래 혼을 담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자는 기치를 내걸고 철저한 품질 경영을 통해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신산업의 주요 생산품은 상용차 연료탱크, 배기 파이프 등이 있으며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로 현대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자동차 브랜드와 협업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료탱크와 수소 친환경 배기 파이프를 생산, 현대자동차 및 타타데오 상용차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은 파이프 공정으로서 배기파이프 및 수소 냉각수 파이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프레스, 밴딩, 용접, 조립까지 하고 있으며 주 작업은 밴딩과 용접입니다. 알루미늄 탱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탱크는 하루 80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이제 밴딩부터 해서 용접, 로봇 용접까지 해서 스밀 테스트까지 공정까지 마무리돼서 출고가 됩니다. 거래처는 현대자동차, 타타데오 상용차가 있습니다. 27년 전 30여 명의 인원으로 시작해서 2021년 현재 매출액 300억대 기업으로 성장한 우신산업. 그 꾸준한 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신산업의 국중화 회장은 기업 경영의 첫 번째 지표로 조직관리를 꼽습니다. 처음부터 조직관리를 했어요. 중소기업은 조직관리하면 망한다라고 돼 있어요. 개인관리를 해야지 조직관리하면.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냥 선투자한다. 조직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한 달, 두 달 피어도 회사에 무슨 큰 영향이 없어요. 이제 개인관리를 하면 하루만 피어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원들이 아주 잘합니다. 다른 회사보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체계적인 조직을 활성화하고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효율과 생산성을 높여왔습니다.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업계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회사의 규모도 키웠지만 국중화 회장은 기업의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도 좀 성실하게 이익을 창출해서 사회에 환원하자. 그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교육과 문화의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산 장학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자본금이 15억인데 그 혜택을 우신 산업만 뭐 직원들만 하는 게 전국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게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을 산업역군으로 또한 기술인으로 살아온 국중합 회장의 말씀 가슴 깊이 잘 새겨들었습니다. 우신산업의 비전과 미래 그리고 이제 막 산업 현장의 일선에 발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건네는 당부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 가장 깨끗한 회사,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는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도 깨끗이지만 그건 말고 거래선에 잡음이 없도록 가장 깨끗하게,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횡포를 부린다든가 하면 절대 우리는 그것 안 따라갑니다.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이제 기본을 참 성실하게 받았겠지만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배우는 것이 더 많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권 학교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밖에 배울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라고 해도 기본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춤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기본 스텝 이외에는 못 가르칩니다. 제도권 학교에서는. 그럼 나중에 응용 스텝은 어디서 배워야 할 건가? 졸업 후에 배워야 돼.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본만 충실히 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월급 받으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효율이 다른 사람보다 두 배 이상 납니다. 기본을 배워가지고 와서 사회에 나와서 배우면서 나는 월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굉장히 성공의 길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다가와서 현장에 그 맛도 느껴보고 현장 사람들과 소통도 많이 하다 보면 추후에 그 좋은 위치에 좋은 경험을 필두로 저희 우신산업은 20년 이상 된 숙련공과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 저희 우신산업에 오셔서 많은 것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분야에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었던 우신산업. 그들이 가진 특별한 힘은 지속가능한 꾸준한 관리였습니다. 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신산업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강하고 끈끈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스스로 자립할 기회를 얻은 전주공과 학생들에게 우신산업의 역사는 그 자체로 훌륭한 학습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경영 마인드와 튼튼한 시스템으로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우신산업. 지나온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 나갈 우신산업. 전주공과 학생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훌륭한 일터,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